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메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 내용 중에 목사님 이제는 이 희망 고문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희망 고문. 안 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서 헛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좋아한다, 결혼하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헛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함으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심어주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 감히 단언하지만 제 50평생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뒤 30년을 큐티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오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50 지금 남은 것은 실망과 의심과 회의뿐입니다. 전 성경대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저의 머리칼까지 세시며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경외하면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시려는 뜻이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이니까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질문,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불신자를 놓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인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감사하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렇다고 저 자신을 책망했지요. 그런데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일하면서 10년을 한결같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지쳤고, 내가 앞으로 기도에 매진하려면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신실한 두 자매와 한 달간 저녁 금식을 하며 매주 금요일 2시간 이상씩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며 눈 뜨자마자 저녁 잠잘 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힘을 얻도록 제 기도를 하나라도 제발 하나라도 들어주세요. 기도 제목들은 이러했습니다. 30년 이상 남동생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을 한국에 두고 선교 나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며 정신이 이상해진 젊은이를 위해 교회 자매의 곧 돌아가실 아버지의 구원 몇 년째 무직인 신실한 자매의 남편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나는 7월 31일,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것 알게 사탕 하나 달라고 졸랐는데 뺨을 맞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몇백 년 노예로 놔두시고, 믿음 없다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유대인 600만을 깨스실에서 죽이시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죽게 놔두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경륜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품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스스로 이겨내고 살기를 먼 곳에서 바라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제가 신약시대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기적들은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베푸신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성도를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해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20년을 온갖 상소리를 들으며 모독을 당하고 비난하는 남편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남편을 떠나려 합니다.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아내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썩어져 무너져 내려가는 그 시린 마음을 아십니까? 최소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선한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넘어지고 의심들 때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아,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이 메일을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여러분들도 아마 듣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 메일을 쓰신 분의 이 내용이 공감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의 메일이 왠지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닐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일까? 정말 그런 걸까? 이거 괜히 속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문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어요. 그동안 금요일 성령 집회에 우리 부목사님도 섬기시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성령 집회를 섬기지 못했죠. 아마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되는 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맞나? 결론은요, 희망 고문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 아니라 말씀 그대로 체험하고 살아보자. 말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호주에서도 기도하면서 몇 번을 돌아봤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권했던 내용은 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 말씀대로 체험해 보고 살자. 말씀대로 믿어보자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사방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무너지는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죄로 어처구니없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성도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덜컥 이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나도 이제는 좀 행복을 찾아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나오게 되리라고는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 넘어집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시지, 내 안에 계신 걸 내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 않는 자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버둥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욥기를 생각했어요. 욥은 진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욥이야말로 정말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욥도 이 성도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낙심됐던 적이 있었어요. 욥기 3장을 읽어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뜻이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밤도 그리 하였었더라면,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럴 정도로 욥도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했었어요. 그런데 욥기 40장에 가보면 욥은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연단은 왜 오고 시련은 왜 오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은 왜 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불같은 어떤 연단의 기간은 왜 오는지. 욥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됐어요. 욥기 4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마 저는 이 성도님도 욥과 같은 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메일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보니까 그분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실 때가 올 거라고 싶어요. 그분의 메일을 가만히 자세히 다시 보았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부딪혔던 문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노력해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분은 아직 진짜 나는 죽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50년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30년 큐티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내가 7월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메일 속에 그 답답함이 구구절절 배어 나오지만 50년, 30년, 한 달이 그렇게 긴 기간인가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탄식밖에 안 나와요.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금식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은 특별히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게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기다리려고 노력을 해요, 죽은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 매일매일 그 사람의 기쁨은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래 참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고 참은 게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죽었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이걸 이제는 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이제 도무지 같이 못 살겠고 그리고 나 이혼하고 내 행복을 찾아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죠?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최소한의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최소한의 행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지요? 그가 50년 믿은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존재였지요?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죽어봤는데요. 이제는 안 죽을래요. 네. 죽어봤는데 자기만 손해들은. 그래서 이제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그 사람은 죽은 걸까요? 죽는 거는 죽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지 뭘 죽어봐요. 죽어봤는데 자기만 손해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죽겠다고 한 사람은 그건 한 번도 사실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꼭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는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사람이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님이 너무 믿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마귀의 자식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든지 달래가지고 어떻든지 좋은 사이를,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하셨어요. 그들이 화를 내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정확한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실족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답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요. 아, 예수가 도대체 뭐라고? 아, 목수였잖아. 아, 그 동생들 다 우리와 같이 있잖아. 그 여동생 우리 지금 아내요. 우리 집에 다 시집 왔잖아. 아니, 그런데 그가 무슨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실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어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만 그 말을 듣고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복된 영혼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의 눈이 뜨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크게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메일에서 쓰신 분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낙심했다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도 똑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가다라 지방에서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귀신이요, 한 군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살당합니다. 이걸 그 마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고 돼지 떼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는 거였잖아.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떠나주세요.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함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요. 그 사람 속에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예수님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 해결을 원했던 건지. 그게 사람 속에 어떤 때는 헷갈릴 정도로,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속에 엉겨 있어요.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 고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아무런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영혼은 주님께 견고하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요, 주님. 하나님은 내 좋은 거 가져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 꼭 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이런 믿음에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도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왜? 자꾸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 진짜 그런가?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런 흔들리는 순간이 왔었어요. 소문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중요한 말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가?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남매, 그들도 흔들리는 순간이 왔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은근히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다른 데로 가셔서 우리 오빠가 죽게 했었습니까? 마리아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인데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원망 섞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꼭 멸망당할 사람들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순간이 와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런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세례 요한도 마음에 그분이 맞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순간 시험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우리가 참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아주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구원받은 은혜로 충분해요. 실제로 그래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보려니까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 눈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눈뜨고 바라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이에요.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족하게 하셨나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앞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거는 해결 안 해주신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우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괜히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주님이 들으실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온갖 좋은 일 생긴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해요. 목사님, 오늘 저 전도 대상자 데리고 갑니다. 이런 연락이 주일 아침에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 대상자 오늘 데리고 가는데 어떻든지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도록 해주셔야지 괜히 이상한 헌금 이야기 같은 거 해가지고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압박감이 느껴져요. 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심어달라는 이런 식의 비슷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예수 믿게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뭐 나쁜 마음이겠습니까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전도를 해놓으니까 전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지만 맨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 많네. 예수 믿었는데 더 어려우네, 직장 가니까. 예수 믿었는데 가족들 핍박이 더 심해지네.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고 어려움 겪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사람 많이 죽였다고 짓도록 허락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사실 마음고생이 심한 삶을 살았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 예수 믿고 다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일 있잖아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히려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 다 당한 사람 많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이제는 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예수 왜 믿어요 도대체? 예수 믿은 보상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 믿은 보상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 돈 아니고 건강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잘 믿었는데도 암으로 일찍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버려요. 마귀가 그를 얼마든지 흔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시험될 일도 다 은혜가 돼요.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 여인에게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자기 문제가 다 들추어졌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시험될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시험이 될 만한 문제를 겪었는데도 그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아주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시험 안 받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나는 그래 개입니다.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는 그렇게 정말 사모하던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 하라고 했던 가나 혼인잔치집의 종들,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병에 물 항아리에 손발 씻는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담아다가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시험될 만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맨 이런 시험당할 만한 일들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연회장도 몰랐어요. 그냥 포도주인 줄만 알았지. 누구만 알았다고요? 그 종들만 알았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으니까. 순교자들, 그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을 원했기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나 봐요. 전 세계에서 예수를 그래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하영록 목사님 지난 주일 와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미국은 이미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대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하다고도 잡혀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면 그게 죄가 돼요. 이제는 학교나 어디서 기도 못합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돼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 항의를 받아요.
그게 미국이 됐어요. 유럽은 벌써 그렇게 됐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는. 전도 마음대로 할수 있죠. 예배 마음대로 드리죠. 정부종합청사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강당을 떳떳하게 빌려서 신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해요. 하영록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정말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음이 바로 전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달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저는 지난 이 8월 한 달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한 달이 됐습니다. 호주 영성일기 세미나 간 기간에 어머님 세상 떠나셨어요. 도착하고 연락을 받았어요. 호주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어머님 장례 때문에 돌아와야 되나? 처음에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머님은 이제 벌써 천국에 가셨고 제가 돌아가는 것을 어머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남았어요. 제 아내만 돌아오고 저는 호주에서 영성일기 세미나하고 교민 집회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 장례가 있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특별한 역사를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순종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주실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저에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마음에 은근히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번뜩 떠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는 어떤 극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극적인 걸 추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상 뭐가 더 놀라운 일이 있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무슨 더 특별한 것이 너에게 필요하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도단성에서 엘리사의 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방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죽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눈이 뜨여서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종은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도 그는 믿을 수 있었어요.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무슨 특별한 체험이 와야, 그래야 너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그 이상의 무슨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하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답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미혹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요. 정말 놀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 때는 안 계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구나,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아, 기적이 일어날 때만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기적을 의존하는 믿음,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평소에도 늘 함께 계시는 주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을 다 놓친다니까요. 그때가 저녁 세미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방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는 장례식 때문에 한국으로 가고 방에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요. 해외에서 방에서 혼자 있다는 거, 그렇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있잖아. 아내가 없잖아. 근데 그때 주님, 눈을 감고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정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방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이에요. 조금 전에도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느낌 아시잖아요. 혼자 있는 느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마치 그 방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죠.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호주 교민 집회 첫날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동네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날 난리도 아니었어요. 교회에 계속 전화가 오고 주민들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울부짖음이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야,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제가 무슨 집회를 인도하고 해외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오는데 어느 여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주시더라. 그래서 숙소에 와서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교민들에게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픔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때문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먼 이국 땅에서 부모님의 임종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무슨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무슨 뭐 특별한 체험이 있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놀랄 만한 무슨 일들을 이루어주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 장례식 때 못 가고 교민 집회를 끝까지 섬겼던 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교민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족들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다 있는데 이번에 온 강사는 그랬다,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네, 이건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니에요.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지지만 그건 내가 원한 건 아니니까 이제는 주님 저는 더러운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전에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성공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명예 칭찬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정말 설명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그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연단 중에서 기쁨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과 꼭 같아요.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사는 거죠. 우리 찬송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시다. 오늘 시작은 좀 우울하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주님, 참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마지막 우리 전체 개인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